어디서 보면 아침에 뛰는 게 되게 좋다 이러잖아요. 저는 그런 걸 보면서 뛰어야지 하면서도 부담스러운 거예요. 공원 가서 뛰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아침에 땀나는 게 너무, 좀부터 땀나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아침마다 아파트 단지를 걷고 있어요. 몇 바퀴씩. 근데 아파트 단지 걷는 거 되게 재밌어요. 아침에 이사하시는 분들도 보고, 누가 오나 보다 하면서 구경하고 오질 아파. 전 여기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요새 진짜 아침에 걷기 너무 좋아요. 뭔가 되게 많이 한 것 같지만 한 20분 걸었다는 거 뿌듯. 만약 저처럼 활력을 주고 싶은 분들은 부담 갖지 말고 그냥 어슬렁어슬렁 걸어 다니세요. 아침에 오래 걸을 필요도 없고 그냥 딱 좋아하는 노래 3곡 정도 들으면 돼요. 저도 들어가서 뭐 좀 먹어야겠어요. 언니 머리 다 됐는데요. 이건 그냥 뭐야, 네이버에 아침에 먹으면 좋은 음식 쳐가지고 부탁일래 해먹고 있어요. 맛있어요. 제가 원래 뭐 먹을 때는 뭘 보면서 먹는데 아침 먹을 때는 안 그러기로 했어요. 이제 씻고 나가보겠습니다. 만족해. 링겔 자고. 건강하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여기는 저희 옛날 사무실 구 사무실의 현장입니다. 팝업 때 쓰였던 가구들의 창고가 되었어요. 여기 생뚱맞게 이 의자가 있지? 생각보다 여기 사무실에 가구들이 조금 잘 어울려서 제가 청소해가지고 예쁘게 써볼까 생각 중이에요. 제가 또 청소는 잘하거든요. 그리고 제 친구가 곧 결혼이거든요. 축하 영상을 찍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온 김에 한번 찍어볼까 봐요. 이 계단에 앉아가지고 찍어볼까요? 느낌 있게. 오늘은 아이니랑 브런치 먹는 날. 아이니를 기다리고 있어요. 왜 안 나와? 빨리 나와라. 머리가 왜 이렇게 젖었지? 아이, 우리 공주 이쁘게도 입었네? 언니, 오늘 아이니 머리 왜 이렇게 귀여워요? 예뻐 보잉. 뿌잉뿌잉 공주님, 어서 타세요. 빨리 닫아주시겠어요? 어, 발 조심하고. 조심해. 오. 뿌잉뿌잉 열차 출발합니다. 뿌잉뿌잉 뿌잉뿌잉 안전벨트 매세요. 안전벨트 매셨는지 뿌잉뿌잉. 그거 뭐야? 어디서 났어? 우리 아이니 액세서리 진짜 화려하다. 거울까지 있네. 못 살아. 너무 이뻐서 미칠 것 같아. 아이니를 나만 빨대가 있지. 아이니만 봤어 빨대를. 아이나 먹어봐봐 어떤지. 너무 맛있겠다. 어때? 언니가 맞아. 이름은 뭐야? 아, 미안. 사랑해오라고 양반아. 들어가 있어서 매워할까봐 먹는 따로 준비해야 돼. 아이나 아이디 거야. 맛있게 드세요. 생빵이다. 우리 아이니 좋겠다. 동전 초콜릿 생겨서. 가져가. 다섯 개 가져가. 아이니 초콜릿 좋아해? 뭐 안 좋아한다며. 티셔츠 이뻐. 뒤에가 너무 귀여워.
아니 하나 하는 거야. 아, 오렌지. 귀엽다. 파바 뭐야? 이거 그 키티 캐릭터. 파바 열어보자 아이나. 이거 누가 들고 있던데? 깜촌이. 우와. 우와. 약해 더 세게. 아 너무 귀엽다 아이나. 응? 이거 새 입인데? 언니 저희 내 입이야. 내 입이야? 입 하나 여기 있네. 뿅. 아나 클로치? 아이나 이거 엘사도 있다? 나 이 구두랑 너무 예쁘지 않아? 구두랑? 어 되게 잘 어울린다. 그치? 어 아이니 되게 고른 줄 아네? 그렇지 아이니. 어. 이거 확고하다 확고해. 이거 응. 아 이게 엄마 픽? 엄마 픽. 이게 엄마 픽. 이거야? 이거 무서워. 아 안녕하세요. 아 발레 선생님. 어머 어머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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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나 기분 좋았어? 와 선생님도 만나고 오늘 완전 기분 좋은 날이다. 어 좋아. 와 아이나 조금 자제해 볼까? 아이나 거기 나 굴드가 어울릴까? 언니는 얼굴에 아이니까 실버 그래? 하나 사야겠다. 워킹. 너 잘한다. 오 우리 아이니 모델이야. 수아랑 모델 아니야? 누가 들고 있을래? 다시 한번 가서 해봐 아이나. 아이나 하나 둘 셋 돌아가 봐. 어머 어머 가자. 잘했어요. 잘했어요. 뭐야? 갑자기 이렇게 잘해줘 나한테. 아빠 저는 여기도 봐 여기 봐. 아닌데? 정아인인데? 아니야, 핫도그야! 어떡하지? 어떡하지? 오, 맛있겠다! 아. 미쳤다! 동치미! 너무 맛있겠다! 아이나 내 신발 내놔. 아이나 아 우리 애기 이쁘다. 아 좋아. 아 안 마시고 있다가 이제 또 마시기 시작했어요. 저는 얼음을 꼭 넣어 먹어요. 지글지글하면 맛없는 물이어가지고.
확실히 도시가 다르긴 달라. 남산타워다, 남산타워. 봐도 봐도 재밌다니까, 남산타워는. 나 육성필드 한 번도 못 가봤는데. 진짜로? 네. 엄마가 뭐 데려가 줬어요, 말이지. 굿. 여러분 주말에 밥 먹고 좀 쉰 다음에 단신욕 해보세요. 너무 좋아요. 하고 나면 개운한데 아직 아침이야. 습해. 요즘은 밖에 안 나가도 집에만 있어도 여름이 온 게 느껴져요. 여름 진짜 제가 더위를 진짜 잘 타서 진짜 힘들어하거든요. 그래서 더 열심히 관리해야 돼요. 그리고 또 피부가 지성이어가지고 관리를 진짜 잘해야 되는 시기. 잘 안 하면 한 방에 가요, 피부가. 아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제가 작년 결혼식 때부터 안티에이징에 빠졌거든요. 근데 이 안티에이징이란 게 알면 알수록 한 번에 확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특히나 이런 더운 여름에는 탄탄한 피부를 위해서 꾸준히 케어하는 게 중요해요. 요즘 제가 관리한다고 이래저래 뭐 혼자 하고 있지만 꾸준히 하기는 어렵거든요. 근데 제가 관리하는 많은 것들 중에 혼자 꾸준히 잘하는 게 있어요. 바로 설화수로 스킨케어하기. 작년부터 저한테 이런 거 물어보는 친구들이 많아요. 제일 추천하는 스킨케어 브랜드가 뭐냐고. 저는 진짜로 설화수라고 말하고 다녀요. 작년에 설화수를 처음 만나고 설화수만의 기술력에서 나오는 제형, 효과 이런 것들을 경험한 이상 진짜 베프가 될 수밖에 없어요. 저랑 너무너무 잘 맞아요. 제가 설화수 제품 중에 좋아하는 게 정말 많지만 오늘은 그중 하나만 골라서 소개해볼게요. 설화수 자음생 세럼. 이 제품은 자음생 에센스를 리뉴얼해서 탄생한 새로운 제품이에요. 역시 패키지부터 너무 고급지죠. 이 투명 바틀이 영롱해요. 설화수가 인삼을 굉장히 오래 연구하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뭐 기술력은 더 대단해졌어요. 이번 자음생 세럼은 인삼 속 안티에이징에 도움을 주는 성분을 엄청 농축해서 캡슐에 담았다고 해요. 근데 그 캡슐이 이 병 안에 10만 개가 있다고 해요. 바를 때 이 캡슐이 싹 흡수되면서 더 빠른 탄력 효과를 준다고 해요. 저는 이 세럼을 2월부터 테스트로 받아서 사용하고 있는데 기존보다 발림성이 더 부드럽고 제 피부에 더 잘 스며드는 느낌이에요. 뭐랄까 좋은 게 피부에 더 빨리 흡수되는 느낌이 들어요. 이건 제 생각일 수도 있는데 피곤할 때 메이크업 되게 뜨잖아요. 근데 메이크업도 엄청 잘 먹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좋았어요. 물론 제가 올해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몸이 피곤하고 피부가 또 예민해진 적은 있었지만 그럼에도 피부가 엄청 팍 가지 않았던 건, 상하지 않았던 건 이 자음생 세럼 덕을 보지 않았나 싶어요. 저는 작년부터 설화수를 만나서 안티에이징 케어를 시작했으니까 늦게 시작했다 생각하거든요. 안티에이징은 그냥 미리미리 하는 게 제일 좋아요. 뭐든지 미리미리 하는 게 좋잖아요. 전 지금이라도 엄청 열심히 하고 있어요. 저처럼 자기에게 잘 맞는 습관이나 제품들을 찾아서 우리 함께 관리해봐요. 유지하는 게 제일 힘든 거 알죠? 지금 이걸 유지해야 돼요. 저는 오늘 아침 맛있는 거 먹고 반신욕하고 안티에이징 스킨케어하고 낮잠을 잘 거예요. 자기 전에 저는 이거 바를 거예요. 이거는 또 제가 제 맘대로 추천하는 거예요. 설화수 여유음팩. 오늘 저의 픽. 이거 바르고 자는 팩이거든요. 저만의 비법이에요. 좋은 거 듬뿍 바르고 자기. 저는 이제 잘게요. 저의 낮잠 꿀팁이 있어요. 핸드폰을 보면 안 돼. 그건 낮잠 못 자요. 눈만 건조해져. 당연한 말을 되게 중요한 것처럼 했죠? 11시까지 마실 수 있어? 아, 저차! 나 태비야 스피커인데? 좋아. 가요, 가고 싶다. 굳이 영업을 안 할 것 같다는 노래.
저는 지금 마사지를 받으러 가고 있어요. 저 그 도수 치료해주시는 선생님께서 저는 꼭 마사지를 잘 받아야 하는 몸이라고 하더라고요. 가끔 이렇게 시간 날 때마다 마사지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진짜 좋아하는 마사지 샵이 있거든요. 제가 여기는 이사 와서 너무 마사지 받고 싶어서 찾았는데 너무 괜찮아서 쭉 다니고 있어요. 스파원.